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후보자께서 지난번에 국감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검사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의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로 지명받은 후에 사양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묻냐 그러면 예. 사양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친한 친구라는 사이는 또 더 친한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이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한 법은 없습니다만은 삼권분립의 정신, 헌법적신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좀 제 자신이 적격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부담이 되지 않았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사양하지 않았다니까 제가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검찰이 밀실에서 받아놓은 이 조서는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절대 우위에 설 수 없다. 그래서 검찰 수사 기록은 던져버려야 한다. 이 이야기는 공판 중심주의 그다음에 불구속 재판 원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의 어떤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야당 대표가 단식을 10일째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바로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여야가 더 극심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그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TV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저절로 이게 수사하고 정치 보복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절로 드러난 사안은 수사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찍어놓고 1년 여둘 다 뒤지고 찾으면 이것은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지금 332회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야당 대표에 대해서 6번이나 이 조사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정치 수사가 이게 정치 보복이지 않냐 이런 국민적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와 타협의 미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여기서 물어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홍범도 장군의 논란거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는 했습니다만은 예. 정확하게 답변을 해놓고 여기서 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 시절에 국사 시간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기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